가수와 팬을 잇다 말랑 감성 천재 트롯 만능캐 가수 재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수 송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수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습니다. 가수 그리고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요. 멀티 엔터테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말고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다른 직업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게임 BJ? 저는 영상 쪽을 좀 공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유튜브를 제가 편집을 한 적이 있는데 핵심만 재밌게 잘 편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리치료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심리치료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좋아하는 계절은? 좋아하는 계절은 봄입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은 것 같아요. 활기차게 새해를 시작하는 느낌도 있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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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덥습니다. 결혼하면 가수 생활 은퇴할 계획? 아, 결혼 안 했습니다. 한 것처럼 보이나요? 한 것처럼. 아니, 전혀 은퇴할 생각은 없고요. 다른 직업으로 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저는 평생 여러분들 곁에서 노래하고 연기하고 제가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아직은 결혼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동반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내 제사상에는 이거만큼은 꼭 올린다? 제사상? 아이스 초코! 그냥 바로 떠올랐어요. 원래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거의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 먼 곳으로, 예. 자손들 보고 있나? 이제 한식도 좋아하지만 양식이랑 중식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차려진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배달도 시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킨을 좀 많이 좋아해요. 내가 연예인이 아니라 스텝이었다면? 제가 똥손이어가지고 햄에 옷 이런 거 그냥 다 편하게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그건 안 되고 매니저도 나쁘진 않은데? 매니저는 상황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빠릿빠릿하지가 않아요. 소속사 대표! 아이들을 발굴하고 키우는데 조금은 좀 재능이 있지 않을까? 소속사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큰 걸 이렇게 이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코디! 꾸미는 거에 좀 흥미 정도는 있어서 코디로 골랐습니다. 지금 핸드폰 배경 화면은? 왜 안 열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이렇게 짱구 배경 화면인데 제가 예전부터 짱구를 좋아했어가지고 저예요.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아사랑, 자기사랑. 혼자 집에서 내 이름 검색한다? 안 한다? 되게 많이 해본다. 저는 하루에 10번씩 검색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 또 유튜브도 재하TV라고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댓글들도 많이 보면서 좀 힘을 많이 얻곤 합니다. 송민경을 검색했을 때 뭔가 새로운 모습이 있나 싶어서 솔선수범 제가 먼저 검색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요계 전설로 남기 또는 살아생전 무난하게 유명하기? 죽어서는 아무 소용없다 생각해요. 그냥 살아서 무난하게 가수 생활하기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유명해지기.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예술은 남지만 전 없잖아요. 저도 느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재빠르게 여러분들께 오늘 사실 제가 있잖아 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거든요. 있잖아 대박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선 일이고 신곡이 나왔습니다. 한 무더위를 평생 날려드릴 곡입니다. 여러분 진이따 맞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민경이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진짜 멋있다. 진이따 맞자.